괜찮게 나오는 거 맞죠?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샵을 지금 가볼까? 샵에서 좀 세팅된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지만 뭐 때에 따라서 좀 그러고 싶을 때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아니면 좀 오늘같이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노메이크업으로 근데 너무 노메이크업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아유 뭐 봐주세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와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유튜버 시작합니다. 혼자 찍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실패입니다. 역시 아시죠? 손 많이 가는 여자라서 제작진들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거 제가 들고 있는 건 셀캠이 맞고요. 제가 뭘 하고 싶냐 라는 이제 키워드가 제일 중요할 텐데 요즘에 좀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밖에 못 나가는 이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집안을 곳곳이 소개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나 혼자 산다 때도 디테일하게는 제가 보여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요즘에 또 랜선 집들이라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첫 스타트를 집안에서 랜선 집들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항상 제가 눕는 쇼파입니다. 쇼파. 사실 이거는 카페트예요. 카페트인데 제가 또 고민이 이런 거예요. 제가 집사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아시다시피 스크래처 기구들이 많이 있어도 많은 스크래치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닥에 한번 깔아봤었는데 이게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어쩔 때 보면 막 이렇게 소변도 할 때도 있고 소파도 아시다시피 어마무시합니다. 스크래치 지금 보이시나요? 저희 고양이들이 다 스크래치를 엄청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빈티지 분위기가 나긴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가죽 소파라서 그런지 좀 스크래치가 나면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빈티지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사실 조금 고민이에요. 제가 전집부터 사용했던 소파하고 너무 편해서 약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고민이 있어요. 한번 저희 집을 한번 쭉 둘러볼게요. 또 저희 집에 딱 오면 저희를 집안을 지키는 보이시나요? 여원 씨가 저한테 생일 선물로 준 그림이에요. 한 4년 전에 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러원 언니가 직접 고른 저의 토요일 밤의 자켓 앨범의 사진과 이 모든 문구가 거의 다 영어예요. 사실 성경 문구여가지고 저한테 엄청 의미가 깊은 그림이어서 저희 집안 딱 중간에 연 언니 고마워 땡큐 땡큐. 그리고 여기도 지금 난리가 났죠. 네, 사방 곳곳이 지금 책을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책을 좋아해요. 책 읽는 거를. 그래서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편지 쓴 것들도 여기다 다 모아놓고요. 거의 다 책이에요. 여기 막 슬리퍼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죠. 다 책이에요. 대본 아니면 책. 저희 CD. 저 맞습니다. 옛날 사람. 맞고요. 여러분들이 CD를 되게 오랜만에 보실 것 같지만 제가 예전부터 정말 10년 전부터 이제 가수분들께 뭐 선배님들 후배님들한테 받은 CD들이 엄청 많이 있고요. 제가 이런 활동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살았다고 안녕 뭉크야. 뭉크 아시죠? 뭉크? 뭉크? 보지 않아요. 수줍음이 많은 아이랍니다. 뭉크야 좀 비켜주겠니? 네, 그래서 여기는 CD들. 그리고 여기는 무슨 서류들. 네. 제가 이것도 고민이에요. 저희 집이 진짜 좋은 건 채광이 진짜 엄청 좋아요. 그리고 엄청 높고 사실 위에도 창문이기 때문에 이게 여름이 되면 진짜
약간 너무 더워요. 너무 제가 빛을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빛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시죠. 햇빛 보이시죠? 진짜 이게 암막 커튼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색깔이 암막 커튼이 제가 봤는데 이쁜 게 없어요. 색깔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제가 원하는 색깔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쁜 거를 찾고 싶은데 색깔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고를 수밖에 없는 이런 고민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색깔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 약간 어중간하지 않은 이게 회색도 아니고 약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색감.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커튼 어떻게든 바꿀 겁니다. 그리고 또 난잡한 곳을 보여드릴게요. 아, 저의 많은 신발들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여기는 사실 지금 다 옷방이 있는데 그 옷방에 들어가지 못한 신발들이 지금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왜 사는 걸까? 약간 헛헛해서 약간 뭔지 아시죠? 뭐라도 신고 나갈 데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사는. 하지만 안 산 지 오래됐습니다. 다 예전에 샀던 거 다 열리지도 않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다 신발장. 와 진짜 봐도 너무 깝깝하네요 진짜. 이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부엌이 이제 딱 보일 겁니다. 많이 오지 않아요. 왜냐면 전 조리를 하지 않거든요. 거의 다 시켜먹기 때문에 부엌은 거의 그래도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저희 부엌이 이제 내부인데 이거는 제가 직접 도자기로 빗어서 이제 만든 와인잔인데 이런 것들도 약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자기가 또 취미다 보니까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긴 커피 머신 전철에 김밥이 저희 주식이 오늘 아침에 김밥 먹었어요. 여기 김밥이 왜 있는지. 아유 참 여긴 전자레인지고요. 정수기 나가시면 여기는 뭐 많습니다. 김, 지포, 햇반도 빼놓을 수 없죠. 라면은 햇반이니까요. 저희 냉장고. 자 10개를 모았습니다. 띵동에서 뭐 아시죠? 10개 모으면 공짜인거.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공간이긴 해요. 이 식탁이. 저기 여기가 햇빛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지금 식물들이 괴기하게 지금 나고 있어요. 괴기하게. 무슨 말씀이시 아시죠? 이게 햇빛을 받는 대로 이게 모양이 지금 이제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황당하시겠지만 여기에 흙에다가 이거를 해놓은 이유는요. 제 고양이들이 다 파헤쳐서 먹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뭐지 물 주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해놔요. 안 그러면 진짜 흙이 없어질 정도로 파니까 이것도 고민이에요. 고양이가 있는 집을 식물을 키울 수 없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끼는 이제 물주는 너무 예쁘죠. 소소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이렇게 물도 주면서 좀 이렇게 좀 인테리어적으로 좀 이쁜 게 없을까 라는 생각? 근데 제가 막 엄청 찾다가 이 물병 너무 이쁘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산 건데 너무 진짜 굿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걸로 항상 주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양이 이제 시야랑 이제 뭐 여러 가지 흙을 보여줄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감자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감자들을 보여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수미 씨가 제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 고양이들을 키우면 뭐라고 해야 되지? 모래가 이제 고양이들이 엄청 튀기기 때문에 거의 바닥이 다 모래예요. 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세 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저의 아침 일과가 이제 일단 애들 밥 주고 애들 이제 그 화장실 이제 청소해주고 모래 튀어나온 것들 다 청소기로 한 번씩 밉니다. 이렇게 다 칸막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튀어요. 그래도 그나마 안 튀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수미야 고맙다 생일 선물. 하지만 고양이가 한 마리가 늘었기 때문에
더 큰 사이즈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 기대할게. 제가 좋아하는 조명이긴 한데 이것도 진짜 오래됐어요. 사실 지금 낮이라서 좀 이렇게 키면 이게 다 총 모양이거든요. 여기 이제 전구들이 다 달려 있어가지고 이제 밤에 있을 때 좀 약간 운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낮아요. 찔 수 있어요. 진심. 그래서 저희 집에 놀러 왔던 몇 명 분들이 이마가 다 빵꾸가 났어요. 빵꾸 되나? 상처가 났어요. 스크래치가 났어요. 보이시죠? 이 모서리. 얼마나 지금 쎄예요, 쎄. 그러니까 여기서 자주 이제 와인 같은 거를 즐겨 마시는데, 이런 물가지로 일어나다가 여기에 찌이고, 상처 있고, 병원 가고,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바꿔야 되겠다. 너무 낮고, 이쁘긴 하지만 좀 실용적이면서 좀 디자인 이쁜 거를 찾아보자. 한번 제가 서치를 엄청 많이 해볼게요. 이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뭐 주방은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아직 사용품이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원맨쇼 어떠신가요? 아하. 이제 방들을 보여줄 차례인데 제가 방이 딱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침실방이고 두 개의 방은 죄송하지만 옷방입니다. 사실 제가 옷방을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나 혼자 산다 때도. 왜냐면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창피해서 못 보여드렸어요. 너무 창피해요. 너무 많고 너무 번잡하고 어떻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됐는. 일단 먼저 갈 방은 저의 안방입니다. 안방!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방! 렛츠고! 아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렸네요. 저희 침대가 약간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침대를 바꿨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건 잠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자는 침대 약간 이런 것들이 중점이다 보니까 요번에 다 바꿨어요. 이거 이불 천도 다 바꾼 거예요. 이게 사실 누우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이게 비계 이런 게 깔고 단 천 이렇게 이불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진짜 제 몸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면서 이거와 한 몸이 된다라는 느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진짜 이 침대에 누우면 여기가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20대는 알지 못합니다. 제 나이 정도 돼야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옷과 신발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진짜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고 제가 진짜 추구하는 삶은 이런 침대, 몸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이런 이불, 이런 것들이 저는 완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정말 제 나이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꾼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여긴 또 문구가 또 이렇게 있네요. 네. 층고 보이시죠? 지금 너무 높아요. 너무 높고 이게 지금 암마 커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사 올 때 있었던 이게 커튼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바꿔야 돼요. 왜냐면 암막이 전혀 안 되고 낮 되면 빛이 너무 막 빛 보이시죠? 진짜 타죽어요. 타죽어. 진짜로 진심. 이것도 조명이에요. 보이시죠? 이것도 조명인데 보이세요? 햇빛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서 찌그러진 거? 이게 지금 우리 집 얼마나 덥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죠? 찌그러진 거. 아 이게 뭡니까? 또 조명이 있어요. 이것도 조명이에요. 조명이 너무 많아. 근데 이거는 켜보질 않았어. 뭐야? 어떻게 켜는 거야? 몰라. 죄송해요. 한 번도 안 켜봤어. 아 이거 보이시죠? 아 이렇게 이렇게. 근데 문제점이 잘못된 사진이거든요. 온통 집안이 잘못된 투성이야. 여기 정말 리얼 상황입니다. 저의 잠옷이 걸려 있고요. 이 컴퓨터는 안 쓴 지 7년이 다 돼갑니다. 켜지는 것도 그러니까 안 켜질 거예요.
저는 또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향에 민감하고 약간 잘 때도 향수 뿌리고 자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향이 엄청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디워시를 쓸 때나 바디로션을 쓸 때나 제가 좋아하는 향만 골라서 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엄청 예민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향에 대해서. 그럼 여기도 화장품인데 이런 많은 화장품들은 제가 나중에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도 다 보이시죠? 한번 쑥 한번 훑어드릴게요. 아, 여기는 뭐 사실 저희 화장실인데 이것도 한번 쑥 한번 훑어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샤워하는 부스들이고요. 부스.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제가 하는 여기는 거의 반신욕 하는 반신욕 좋아합니다. 이런 제품들. 대충 저희 안방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제가 두 방을 옷방으로 쓰고 있다는 건 그만큼 공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살짝만, 스케치만 여러분들께 따라라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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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지금 이불과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살짝 보여드릴게요. 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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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살짝 맛보기 하셨죠? 얼마나 지금 난장판인지 여러분 보이시죠? 보이죠? 여기가 첫 번째 옷방이에요. 두 번째 옷방은 더 놀라실 겁니다. 따라따따따 어떡해! 여러분! 여기! 여기! 저희! 가방! 모자! 모자! 오! 가방! 여기 다 옷! 오! 자자자자자 안돼 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렴풋이 저의 이제 집에 있으면서 고민들을 여러분들께 조금 털어놓아 봤는데 아 어쨌든 너무 떨립니다. 유튜브는 처음이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의 이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건데 같이 함께 즐기면서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따라따따따 안녕히 계세요. 난 어떻게 다 예능인인가 봐.